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도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도 불타올랐죠. 왜 그랬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 아직까지 남아있는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뉴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세장에 공식적으로 진입했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네요.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을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 나스닥은 쭉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어제도 급등 마감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참고로 약세장은 고점 대비 20% 하락하면은 아 그때부터는 약세장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강세장은 저점 대비 20% 상승하면은 아 이때부터는 강세장이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제 나스닥이 급등 마감하면서 저점 대비 2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강세장이라고 불러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기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르지, 이제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 하지만 한 달 전입니다. 이때죠. 이때 추가 하락 나올 거다, 저점 더 내려간다, 코스피는 2000 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니까 이러한 상승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말이 맞았을 수 있는 확률도 분명 존재를 했겠지만, 하지만 결국 저 기리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건 그냥 시점의 차이일 뿐 언젠가는 증시는 회복하는 게 정상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리분들이 굳이 시장을 맞추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마시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좋은 기업에만 집중을 하는 게 롱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리분들이 이때 하락을 버티지 못해서 그때 주식을 매도하고 아 나중에 좀 더 떨어지면 사야지 라는 생각을 했다면 지금까지도 아마 사고 있지 못할 확률이 꽤나 높습니다. 그 말인즉슨 사람은 주식을 매도하는 그 순간, 아니면은 인버스나 고버스를 사는 그 순간 엄청난 약세론자로 바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게 분명 도움될 때도 있겠지만 항상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증시는 우상향 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결국은 한두 번 맞춘다고 해도 세 번, 네 번째는 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강세장에 공식 진입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도 빠르게 쭉쭉쭉 올라가서 강세장으로 빨리 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나스닥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21선에 꽤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작년 말에 보시면은 121선을 안 깨고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최고가를 갱신한 다음에 그 다음 결국 121선을 깨고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쭉쭉쭉 내려가더니 한 번 또 올라가서 121선을 뚫고 올라가는가 봤더니 그때도 뚫지 못하고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1선이 저항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지가 되기도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선을 한 번 더 뚫는 모습을 나타내 했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다시 하락을 하더라도 121선을 지지한다면 추가적 상승, 다시 한 번 더 최고가를 향해서 갈 거를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도착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생각보다 그 길이 멀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쭉쭉쭉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미국 증시가 오른 이유가 뭐냐, 그래서 더 오르냐, 이 두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미국 증시가 급등 마감한 이유는 바로 CPI입니다. 우리가 진짜 고민이 많았습니다. 또 CPI 난리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지만, 하지만 어제 CPI가 예상보다 더 낮게 나오면서 왼쪽을 보시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달에는 9.1%, 그 다음에 예측은 8.7이지만 8.5까지, 야 이 정도면 대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확실히 물가가 진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의미는 이유는 지난주에 고용 대박이 나오면서 야 이거 금리 올라가겠네 라는 생각에 증시가 흔들렸는데, 그 와중에 물가가 잠잠해지면은 야 잠깐만 이거 금리 안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올리더라도 뭐 급하게 올리진 않겠네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아직까지 예단할 순 없겠지만 경기 침체와 물가를 둘 다 한 번에 잡았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매우 대단한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제 나스닥이 강세장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봤었는데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겠죠. 그렇다면 그 통계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나스닥은 이때까지 17번의 약세장이 탈출이 있었고, 그 통계를 보자면 한 달 뒤에는 4.8% 평균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7번의 평균으로는 4.8%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6개월 뒤는 훨씬 더 올라가네요. 14% 상승, 1년 뒤에는 23% 상승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인즉슨 만약에 이 통계
자료대로만 간다면은 내년쯤에는 야 나스닥 또 신고가네 라는 이야기를 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물론 그 와중에 강세장을 갔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하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닷컴 버블 때가 그랬고 그리고 금융위기 때가 그랬다고 한대요. 하지만 금융위기는 조금 빠르게 회복을 했고 그리고 닷컴 버블은 3년 동안 하락한 바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그 기간이 길지언정 시간이 지나면은 전부 다 회복했다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있으면은 조금 고통스럽겠지만 하지만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어야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어제 발표된 CPI가 매우 우호적으로 나왔으며 그리고 나스닥은 이때까지 과거를 봤을 때 강세장 진입 후 한 달 뒤에는 4.8%, 6개월은 14%, 1년 뒤는 23% 이런 식으로 평균적으로 상승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김여정 오랜만에 등장하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은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코로나는 한국이 퍼트림. 야 이게 무슨 소리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북한이 어제 코로나를 전부 다 잡았다고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할 말이 많지만 하지는 않겠다. 할만하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김여정이 남측으로부터 코로나가 왔다며 강력한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남한이 어떤 식으로 퍼뜨렸나 이거를 들어봤더니 바로 대북전단 소위 말해 삐라라고 하죠. 그게 그 원인이라는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묻혀서 우리에게 보냈다는 거겠죠. 딱 들어 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야 그렇게 봉쇄적인 북한이 어떻게 코로나가 걸렸지 라고 봤더니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썰은 4월에 북한의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전국에 있는 군인들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중국산 식품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코로나가 퍼졌으며 그 음식을 먹은 군인들이 전국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전국에 코로나가 퍼졌다는 게 미국에서 이러한 시나리오가 아니겠는가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게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거 말고 또 생각을 해보자면은 생각보다 북한이 저쪽 중국 쪽에는 봉쇄가 단단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꽤나 많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소리겠죠. 어쨌든 북한에서 코로나를 다 잡았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하며 그리고 김여정은 한국에게 강력한 보복을 하겠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랜만에 쿠팡에 관련된 소식을 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기름들 중에서도 쿠팡을 사용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쿠팡 흑자 전환 하나. 자, 걱정이 많습니다. 왼쪽에 쿠팡의 월봉을 보면은 야, 이거는 걱정이 안 생길 수가 없겠죠. 최근 들어 조금 반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여기까지 가려면 한참 남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걱정이 많은 쿠팡, 그 쿠팡이 2분기 6조 원대 매출을 써내며 깜짝 실적을 달성을 했으며 그리고 영업 손실은 아직까지는 적자지만 최저치인 1000억 이하를 기록하며 수익성 개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 슬금슬금 흑자 전환 하나라는 기대감이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쿠팡 와우 멤버십이 이제 가격 인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기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000원인가 거기서 5,000원으로 이렇게 인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수익이 3분기부터는 정상 반영이 될 테니까 3분기에는 턴어라운드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겠네요. 어쨌든 쿠팡 최근 들어 증시가 조금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가는 흐름을 나타내고 실적도 잘 나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낼지 관심 있게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참고로 쿠팡은 19년부터 지금까지 10억 개 이상의 제품을 무료 배송했으며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3천만 명이 연간 24개 제품 그러니까 한 달에 2개씩 배송하는 거랑 똑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쿠팡이 우리 생활에 콕콕콕 박혀있다는 소리겠죠.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새로운 폴더블 폰 공개. 자 바로 어제가 언팩 행사였죠. 아마도 기름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요즘 폰이란 게 다 그렇듯이 외형적인 변화는 크지 않다고 합니다. 뭐 이쪽이 좀 줄어들고 이쪽이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관심 없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야 폴드3나 폴드4나 뭐가 다르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기능적 업그레이드는 당연히 나왔겠죠. 배터리 용량 업그레이드, 화면 주름 개선, 그리고 폴드4 같은 경우에는 무게도 조금 줄인 무게 경 량화에도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 와중에 가격도 소폭 상승했다는 거 이 부분은 살짝 아쉽지만 뭐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있는 와중에 스마트폰도 버틸 수는 없겠죠. 혹시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은 언팩 행사를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꼭꼭꼭 잘 팔렸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반도체 혹한기 온다. 안 좋은 소식이군요.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기에는 D램 가격이 최대 18%가량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소식. 원래는 13% 하락 전망이었는데 그런
그런데 이게 18%로 더 크게 수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나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쉽다고 볼 수 있으며, 그렇다면 이러한 전망을 누가 했는가 봤더니 대만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가 냈으며, 이러한 발표는 이번 주에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론이 순차적으로 우리의 실적이 좀 어두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후에 연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걱정이 조금 커질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이런 소식은 선반영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았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시멘트 가격 고공행진, 인플레가 잡히나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시멘트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뉴스 우리가 관련 뉴스를 봤었죠. 시멘트 업체들이 올해 두 번째로 또 시멘트 가격을 올린다, 10% 넘게 올린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그 와중에 공사 현장 업체들은 또 멈추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뭐 그렇다고 쳐도 물량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공사가 왜 멈추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네요. 바로 그 시멘트 업계와 그 다음에 공사 현장 사이에는 레미콘 업계가 있는데 그 레미콘 업계가 반발이 심하다고 합니다. 레미콘 업계 특성상 시멘트가 원자재이며 그리고 최근 들어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운송비도 레미콘 업계에게는 큰 부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시멘트 가격도 올린다고 하니까 반발이 심하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이유 때문에 레미콘 업계에 파업이 나오지 않겠나 이러한 걱정이 나오며,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사 현장이 멈추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이 나온다는 소리겠죠. 참고로 건설업계는 올해 들어서 화물연대, 레미콘 운송노조, 철콘연합회 등 벌써 세 차례 파업을 겪은 바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또 이러면은 네 번째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러한 걱정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스타벅스 서머 캐리베, 결국은 리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발암 물질이 들어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던 스타벅스 서머 캐리베, 워낙 시끄럽기 때문에 결국은 공식 리콜이 오늘부터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캐리백은 108만 개 정도가 증정이 되었다고 하며, 야 진짜 많이 팔았네요. 스타벅스의 힘이 엄청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38만 개가 회수가 되었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도 70만 개나 남았다는 거 진짜 숫자가 엄청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스타벅스는 서머 캐리백을 수거하면 음료 쿠폰 3장을 제공하는 교환을 현재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13일은 택배 없는 날,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서 13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그날은 택배 없는 날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택배 종사자분들은 13부터 16일까지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일 월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혹시나 택배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받지 못한다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편의점 택배도 일부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체 배송망을 가지고 있는 쿠팡, 쓱배송, 그리고 새벽배송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추석이 벌써 코앞이라는 소식, 이것도 충격적인데 밥상 물가는 더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물가가 너무합니다. 그런데 벌써 추석도 코앞이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빠른 게 야속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채소류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 이러한 소식 때문에 추석 전으로 신음이 나올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채소가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시금치, 야 이거는 이제 뽀빠이도 못 사먹을 것 같습니다. 시금치가 전년비 64%나 상승했다고 하며, 그리고 배추도 48%나 급등하는 등 김치가 갈수록 비싸지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물가가 심상치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명절인 추석이 코앞이다 보니까 보통 추석이 되면 물가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걱정도 나오고 있으며, 이번에 폭우까지 오면서 농작물 피해도 분명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달 물가가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GS리테일 랄라 랄라블라 정리. 혹시 여러분들 랄라블라 알고 계신가요? 시내에 나가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브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리브영이랑 비슷한 상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랄라블라가 결국은 문을 닫는다는 소식입니다. GS리테일이 17년 만에 헬스앤뷰티 H&B 사업에서 철수를 한다는 소식. 17년 전 왓슨스를 홍대 앞에 열었는데 그 이후에 랄라블라로 이름을 바꾸면서 열심히 운영을 했지만 결국은 17년 만에 문을 닫는다는 소식입니다. 한때는 랄라블라도 매장이 200개나 될 정도로 정말 잘 나갔다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올리브영에게 밀려 지금은 34개까지 매장이 줄어든 상태라고 하며 이제는 접는다고 하네요. 참고로 랄라블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롭스 알고 계시죠? 이 롭스를 운영하던 롯데쇼핑도 롭스를 철수를 한 바 있고, 그리고 신세계도 부츠 브랜드로 진출을 했었지만 철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올리브영이 이제 전부 다 먹는 그런 시장이 되었으며, 무려 올리브영은 1300개 매장이 전국에 퍼져 있다고 하니까 사실상 독점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김들이 이제 밖에 나가면은 랄라블라를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롯데 그리고 신세계 실적 굿. 경기가 나빠진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와중에 백화점 업계가 2분기 내 호실적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리오프닝에 따른 야외 활동 증가로 스포츠, 아웃도어 매출이 성장을 했으며 3분기에도 이 같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백화점 관련주가 주가가 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명품도 잘 팔렸다고 하며 온라인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화점 주주분들이 들으시면 기분 좋아할 만한 그러한 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대성 하이텍 나름 성공죠. 어제 마감된 대성 하이텍은 11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청약 증거금만 4조 2500억이 몰릴 정도로 많은 기대감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관수 예측도 의무 확약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경쟁률은 괜찮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성 하이텍은 반도체, 2차전지, 방산 등에 사용되는 공작기계와 여기에 관련된 정밀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대성 하이텍이 다다음주 월요일날 상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느덧 정치 테마주가 또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 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던 섹터였습니다. 정치 테마주. 그런데 최근 들어 각 당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당 대표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인물들의 관련된 테마주가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야 각각 누군가 봤더니 유승민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1등을 차지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가 급등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기분들 이 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테마주는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적은 금액으로 진짜 이게 빵원이 돼도 상관없는 그 정도로만 투자라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짜 정치 테마주는 다른 것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완전 세력 마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선정부터 마지막에 털고 나가는 것까지 세력이 전부 다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항상 여러분들 테마주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중국에서 드디어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에게 보복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야 근데 이게 보복이 맞을까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미국에게 보복을 시작. 그래서 뭐를 했나 봤더니 미국 소고기 업체의 수입을 금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소고기 전부가 아니라 한 업체 그 기업에서만 수입을 금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그런가 봤더니 락토파민이라는 게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락토파민은 지방을 줄이고 살코기의 양을 늘리는 성장 촉진제인데 당연히 이거는 인체에도 유해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이 미국 기업 한 가지를 견제를 했다고 하며 어쨌든 무슨 이유에서든 중국의 보복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대만에 이어서 일단 먹거리를 수입 금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왼쪽에 있는 게 이거 소고기 맞겠죠.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다음입니다. 내 주식처럼 사르르 녹는 샌드. 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투표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마트 24에서 PB 상품으로 바닐라 버터 샌드라는 쿠키를 내놨다고 하는데 그 아래 소제목이라고 될까요? 내 주식처럼 사르르 녹는 바닐라 버터 샌드. 이렇게 그 포장지에 적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시간 기준 투표 수가 3100건이 넘었는데 일단 기분 나쁘시다는 분이 20분 아니죠 20% 그리고 그 정도는 유머다 하시는 분이 67% 뭐 아무 생각도 없어요 하시는 분이 13%로 5명 중에 한 분은 기분이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굳이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쿠키를 파는데 5명 중에 한 명이 기분이 나쁘다면 그거는 조금 잘못됐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증시가 다시 쭉쭉 올라가면 되죠. 내 주식처럼 사르르 녹는 이러한 글씨를 봐도 야 내 주식은 안도가 내 거 한번 보여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빨리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기업 한 가지를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웨이. 자, 코웨이의 실적이 최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래세 증권의 목표 주가 9.8만원을 제시했고 지금보다 한 50%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참고로 코웨이는 전년비 매출 8% 상승 그리고 영업이익은 5% 성장을 했으며 그리고 해외법인은 말레이시아,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코웨이는 지속적인 실적 갱신할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지금 주가는 왼쪽에 월봉을 보시다시피 야,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가는 사상 최저 수준을 현재 나타내고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의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동일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평균 한 5%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와중에 올해 퍼가 9.2, 내년은 8.5, 내후년은 7.8, 배당 수익률도 2%가 넘기 때문에 과거 평균 퍼가 최소한 10은 넘었다는 걸 봤을 때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기분들이 왼쪽에 보시다시피 조금 인기가 없는 기업인 건 맞기 때문에 만약 투자한다면 조금 답답한 흐름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어떠한 이벤트가 터져야지 또 사람들이 코웨이를 관심 있게 볼지, 그런 것들도 꼭 투자 전에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실전만 좋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